말로는 존댓말인데 존댓말 아닌 거. 전하, 할례를 내놓으십시오.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의종 이놈이 야외 술 먹는 걸 좋아해. 그래서 군인들을 맨날 경호보내고 너무 힘들어. 근데 어느 날 흥왕사로 갔는데 흥왕사 불공들이 갔어. 그날도 어떻게 돼? 태양볕에서 군인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. 이때 정중부가 오줌 싸러 갈 때 이의방하고 이고라는 사람 요 두 명 정중부를 따라가. 그래서 얘기합니다. 아,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. 뒤집어 엎읍시다 장군. 그러니까 정중부가 고민하더만 그래 뒤집어 엎자. 대신에 흥왕사에서 왕이 바로 궁궐로 가면 못한다. 왜? 궁궐에 이군 있잖아. 이군 유기 중에 궁궐 지키는 이군 있잖아. 그런데 만약에 흥왕사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때 뒤집어 엎자. 그럼 왜 정중부가 이 약속을 했을까? 앙심 있어요 문신들한테. 정중부가 수염이 이쁘대요. 관우처럼 수염이 이렇게 이뻤어. 그래서 맨날 이게 수염을 만지고 다녔대. 그랬더니 김돈중이라고 김부식 아들이 꼴보기 싫었나봐. 그래서 나래라고 섣달금 가장 어두울 때 횃불을 켜고 이제 귀신을 쫓는 행위가 있습니다. 불꽃놀이 축제 같은 거죠. 이렇게 사람들이 보겠죠. 정중부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김돈중이 촛불로 수염을 불태워버린 거야. 군인이잖아요. 열나 때렸지 그 새끼. 김돈중 맞았잖아요. 지가 잘못해서 맞았죠. 근데 아빠한테 일러요 김부식한테. 그러니까 김부식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중부가 처벌받습니다. 그럼 정중부 어떻게 돼 여러분? 문신들한테 쌓인 감정 있네요. 흥왕사에서 이 의종이 바보처럼 흥왕사에서 바로 궁궐로 갔으면 정변이 안 일어나는데 바로 어떻게 돼 흥왕사에서 보현원이라고 옆에 노는 데로 가요. 이 노는 데 가는데 군인들의 불만이 들려. 막 씨바씨바 그랬나봐 여러분.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고 운동회를 열어요. 군인들 좀 위로해 주려고. 생각은 좋았지. 근데 이 겨루기에서 이송이라는 50먹은 아저씨가 중간에 힘없어서 간 건데 그냥 어떻게 돼? 할래 이놈이 어떻게 돼? 도망갔다고 뺨을 때는 거야. 나이도 어리고 등급도 어린 새끼가 왕 옆에 있다고. 군인들이 난리 납니다. 이때 이의방하고 이고가 칼을 이렇게 뽑으려고 해요. 저 새끼 죽여버리겠어. 근데 정중부가 고개를 하면서 아직 아니야. 그리고 정중부가 얘기합니다. 할래한테 너 이놈!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너보다 등급도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? 뭐 이렇게 한 거야. 이 바보 같은 의종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? 할례를 처벌하든가 뭔가 군인들을 무마시켜야 하는데 뭐 그런 거가 그래. 가자! 군인들 양 뿌리. 그래서 이제 보현원으로 갑니다. 그래서 정중부하고 이고 이의방이 밤에 군인들 모아놓고 이제 저못대 얘기합니다. 문신의 관을 쓴 자 모두 죽여라! 이제 문신들 죽입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 이의방하고 정중부가 누구 죽이러 가냐면 아까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빰사대 할래 이 새끼를 잡으러 갔는데 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의종 침실로 도망간 거야.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그 방을 부셔버려요. 막 아 그러면서 말로는 존댓말인데 존댓말 아닌 거. 전하 할래를 내놓으십시오.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막 이런 거야 여러분. 의종이 할래 주니까 이의방이 철퇴로 그 할래를 그냥 죽여버려요. 또 한 명 남았잖아. 누구? 김돈중. 이 새끼를 이제 잡으러 갑니다. 근데 이놈이 바로 궁궐로 가서 세자한테 알리고 이군을 데리고 왔으면 이거는 실패했을 거야. 근데 빙신처럼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에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. 그래서 노비시켜가지고 먹을 걸 사오라고 했는데 내려가니까 김돈중 목에 돈이 걸렸네? 바로 신고합니다. 그래서 잡혀서 죽어요. 요게 큰 사건 두 개입니다. 할례 사건하고 김돈중. 그 다음 무신에 대한 차별, 존심 안 세워주고 돈 안 주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? 무신정변이 이제 발생했다. 스토리 재밌죠 여러분? 지금 얘기한 게 한 드라마 한 30부작까지 갔네요. 여러분 드라마 30부까지 한 거예요.